네, 오케이, 1절입니다. 야, 일어나서 박수. 아, 밥떡! 야, 밥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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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름이 돌았어, 소름이. 전복을 통으로 주신다고? 야, 전복! 아, 진짜 좋았던 거야. 아, 이거 전복 제가 먹어도 되는 거였나? 그럼요. 다 드셔도 됩니다. 잘 한 밥떡! 와! 저거 한 입에 25,000원이야. 와. 이제야 이 찬원 님도 좀 표정이 좀 풀리신 것 같아요. 반응이 좋으니까. 판상표. 제 인생의 첫 노래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. 잘 불러보겠습니다. 아유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누가 되지 않게. 근데 얼마나 좋을까? 아, 그러게. 내 얘기예요, 내 얘기. 너무 이거는 저랑 마치 통화하고 쓰신 것 같은 느낌인데. 아, 진짜요? 응. 밑바닥에 시림이 있어. 삶에 대한 시림. 네네. 근데 그걸 극복하려는 그게 뭐가 있어. 힘이. 이겨나가고 나는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. 우와, 맞아요. 희망이 제 얘기예요. 해가 보여. 알잖아요. 진짜 지금까지 진짜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잖아요. 매니저로서 정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면서 이렇게 또 살아왔고. 근데 새로운 꿈을 찾아서 이제는 또 제2의 인생. 어떻게 보면 사실 매니저라는 직업을 병행하면서 음반에 도전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이제 와. 이제 또 가수로서의 또 제2의 꿈을 울어, 왜 울어? 응원하는 마음에서 아유 정말 아 감사합니다. 아유. 아. 왜냐면 저 가사가 송 실장님한테 편지 써주는 것 같잖아요, 느낌이 약간. 야. 이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, 진짜. 노래는 말도 할 것도 없고 네, 너무 좋았고 가사도 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잘 써줘서 이게 내가 뭐라고 여기를 앉아가지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성심성의껏 해주고 또 앞에 찬원 씨가 앉아서 곡을 또 완성했다 갖고 오니까 너무나 두 분께 감사했고 특히 그냥 영자 선배님한테는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진짜 연참시를 1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부르면 가서 불러야죠. 무대에서 부르면 다 따라 부르겠다.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한 번 더 들읍시다. 자리를 옮겨서 더 들어요? 아 그래요? 어디로 옮겨요? 옆으로. 옆으로 옮겨. 아 2차가. 네. 어? 뭐야? 몇 개 나와요? 저 6개 나와요. 3개는 이쪽으로. 여기 세팅 다시 해줘. 아 테이블이 작아서. 옮겨서 먹으면 되죠. 진짜 여기로 옮길까요? 저쪽으로 옮길까요?